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2년 전쯤에 나사 구멍이 헐거워졌을 때 구멍을 새로 뚫지 않고 기존에 있는 구멍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금속 재질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랑 목재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정리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금속 재질에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 워낙에 오래전에 올렸던 영상이라서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전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현재 영상에서 오른쪽 위쪽에 뜨고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금속 재질에다가 이제 나사를 박아놨었는데, 이 나사가 헐거워진 경우에 복구해서 기존에 있던 구멍을 그대로 쓰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기존에 알려드렸던 방법이 구멍에다가 전선이나 뭐 철사 같은 거 끼워놓고 나사를 돌리면은 그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방법이 뭔가 뭐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거 없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전용 공구를 따로 사용을 하면서 좀 아마 추가 금액이 좀 더 들어가겠죠? 하지만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거, 견고성 훨씬 더 뛰어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벳건이라고 하거나 리벳건 혹은 리벳총이라고 부르는 요 공구하고요, 그리고 이 공구에 사용하는 리벳알 혹은 리벳못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벳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요런 리벳못을 예, 끼워서 사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리벳못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맞는 걸 끼울 수 있게 끼우는 이 부속 부분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밑에 나사를 풀어서 이 렌치를 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돌려서 빼셔갖고 이 두 부분을 모두 돌려서 빼서 네,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리벳못이라는 물건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보시면은 봉투에 이렇게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3.2에 8, 그리고 요거는 4에 11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이 숫자들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 써 있는 3.2나 4는 요 리벳의 요 부분의 굵기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의 굵기가 얘는 3.2, 얘는 4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8이랑 11이라는 숫자, 좀 큰 숫자 적혀 있었던 거는 자, 요 부분의 길이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얘는 두께 3.2에 요 부분 길이가 8mm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요거는 두께 4mm에 요 윗부분의 길이가 11mm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요 끝부분의 사이즈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업할 구멍의 사이즈 아니면 작업물의 두께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알맞은 걸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벳건 옆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사이즈가 써 있거든요. 자, 3.2mm, 저희가 봤던 3.2mm 짜리는 8분의 1인치 사이즈의 구멍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고, 4mm는 32분의 5인치를 커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2-3mm 정도 더 큰 사이즈의 구멍까지는 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리벳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평철 두 개를 겹쳐서 뒷부분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리벳 건에다가 리벳 못을 이렇게 끼워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할 작업물의 구멍에다가 리벳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리벳 건을 당겨서 꾹 눌러주시면은 이 뒷부분이 찌부러들면서 옆으로 넓어지면서 이제 잡아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은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핀이 빠진 자리고요. 뒷면 보시면은 요 부분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옆으로 넓어지면서 구멍을 이렇게 꽉 잡아서 고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리벳을 쏘고 나시면은 끝에 이렇게 심이 남는데 요 심은 버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철로 되어 있는 판에다가 평철을 리벳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리벳을 어떻게 제거하는지까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벳 못을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을 할 곳에다가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을 꽉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어지간하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은 구멍이 헐거워지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필요 없어서 빼셔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다시 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사산이 안 나 있잖아요. 그냥 구멍만 뽕 뚫려 있지. 자, 요거를 이제 빼실 때는 드릴 비트 하나, 길이를 하나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구멍 뚫는 방향으로 뚫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리벳 하나가 제거가 됐고요. 나머지 리벳도 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돌아서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립에 겉에 노출돼 있던 부분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요. 안쪽으로 압착됐던 부분은 그냥 안쪽으로 떨어져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립의 건을 이용해서 이제 헐거워진 나사구멍을 이제 단단하게 고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렇게 손에 힘을 이용해서 하는 수동 립의 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0원 내외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좀 작업을 편하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 이제 립의 건이 있기는 한데 제대로 된 물건 구매하시려면은 한 10만원대 좀 비싼 거는 뭐 20, 30만원까지 올라가는 게 보통이라서 가끔 가다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쓰시는 용도라면은 이렇게 수동 립의 건 하나 구매를 해두시고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금속판에다가 박는 좀 헐거워진 나사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복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